대선을 앞두고 인물과 공약을 알리기 위한 각 후보 진영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들은 전남 체전이 열린 여수로 모여 지역민들의 표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후보별 선거운동의 핵심은 맞춤형 공약 제시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는 공약 제시가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헛공약의 남발은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현안이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검증을 거쳐서 필터링을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거치지 않고 관찰될 때까지 한번 해볼 요량입니다. 후보별로 자신이 대안임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여수에서 열린 전남 체전은 후보들에게 선거 기간 또 다른 호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도 여수를 찾아 호남의 지지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뜻 이어서 호남이 잘 살고 영남도 잘 살고 나라 전체가 같이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도 자신의 고향인 여수에서 민심을 청취하고 해양도시로 발전을 기원하며 지지세 확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남 그 체전이 열리게 돼서 더욱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로서 더 발전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호남 강행군의 일환으로 전남 체전 현장을 찾아 지역민의 마음을 달래고 전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 호남에도 굉장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진지하게 고민 많이 하고 계신다 느꼈고. 전남 체전이란 빅 이벤트에서 얼굴 알리게 나선 후보들의 대선 시계가 여전히 빠르게 돌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들이 예정된 호남 방문 일정에서 지역을 위해 어떤 애정 공세를 펼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